안녕하세요.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는 중소기업을 항상 응원하고 있고 실물이 잘생긴 개그맨 노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를 받아야 할 맛이 납니다.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벤처나라 상품쇼를 함께할 아나운서 윤나라입니다. 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구축된 우리 온라인 쇼핑몰 벤처나라가요, 지난달로 출범 3주년을 맞았습니다. 노우진 씨는 벤처기업에 네. 관심이 되게 많은 개그맨이시잖아요. 지난번에도 페이스북 라이브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아,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이 엄청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사실 제가 정글에서 어저께 왔거든요. 오자마자 이 자리를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이제 와가지고 네. 사실은 피부가 조금 투명하기도 하고 제가 부티나는 스타일인데 그랬었나요? 약간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열정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이 정글에 다녀오셔도 네. 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서 열정 네.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던 그렇죠, 그렇죠. 네, 우진 씨 네. 어떤 상품들을 오늘 소개해 주시지 네, 네,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일단 그 조다청 페이스북 라이브 벤처나라 상품쇼 어벤처스입니다. 네. 네, 벤처나라는 영화 어벤져스처럼 기술과 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 조달 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초기 창업 및 벤처 기업의 판로 지원과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16년 10월 구축이 되어서요. 벌써 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동안 벤처 창업 기업들에게 아주 뭐 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죠. 와, 정말요? 네.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아, 그거는 읽어야 됩니다. 네. 네. 벤처나라의 거래 금액은 출범 1주년에 비해서 13배 이상 증가한 426억 원을 보였습니다. 네. 네, 이런 판매 실적을 토대로 더 큰 시장인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로 진출하는 등 성장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벤처나라는 OECD가 뽑은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대한민국 네. 10대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현재 벤처나라 3주년을 맞아서 네. 등록 상품을 할인 기획 전이라는데 이달 말 11월 30일까지 계속 열리거든요. 네네.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그 기념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또 앞으로도 조달청은 창업 및 벤처기업의 혁신 상품들이 이 벤처나라를 통해서 빠르게 진입하고 네네. 또 종합 쇼핑몰과 해외 시장으로도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 네. 시스템을 더욱더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길더라도 이제 이런 걸 다 읽어드려야지 아시니까. 아시니까.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페이스북 라이브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네. 어떠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네. 잠깐 살펴볼까요? 네네. 오, 벌써 3주년이라니 축하드려요. 네. 이번에도 기대할게요. 오, 기대됩니다. 네. 네. 또 어떤 게 있죠? 오늘도 어떤 참신한 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오늘 몇 분간 진행되죠? 아, 오늘은 50분간 네.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포함해서 총 3일간 네, 조달청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제품 한번 만나보실까요?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벤처나라
여러분들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에서 선정한 인기 상품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벤처나라 상품쇼 어벤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벤처나라 상품쇼가 선정한 인기 상품을 매일 네. 3개씩 3일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수많은 상품 중에서도 아이디어도 네. 좋고 좋은 상품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의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상품을 들고 나와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네. 첫 번째 상품은 바로 IoT 플렉스의 GPS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IoT 플렉스 대표 박문수입니다. 아, 네. 대표님이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저는 배우님인 줄 알고. 아, 아닙니다. 네, 메이크업도 하셨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GPS 위치 추적 장치다. 그럼 보통 빰빰빰빰빰빰빰 약간 요런 예, 스파이 영화나 첩보 영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아,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저희 제품을 좀 디테일하고 좀 설명을 드리기 하기 위해 드리기 위해서 네네. 제가 판넬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자, 그러면은 일단 판넬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 좀 판넬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 손 모델이 접니다. 손 모델이신데 네네. 저게 지금 네. 사이즈가 일반 네. 딱 명암 정도의 사이즈예요. 네네네. 명암 정도의 사이즈의 저 GPS 위치 추적 장치가 네. GPS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그 관제 서버에 던져주면 고객들은 스마트폰하고 PC에서 실시간 위치 관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져 있는 네. 회사입니다. 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배차 관리를 해주면 이제 주유비나 뭐 효율성 굉장히 뛰어나겠는데요? 그죠? 아, 네, 그럼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은 데이터를 이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네.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업무용 차량 실시간 위치나 이제 네네. 운행 데이터를 네네. 또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름 자체도 포가드 울트라 S. 예, 포가드 울트라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요 다음 판넬. 네, 다음 판넬. 네네네. 자. 야, 요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네. 아니요, 제가 일단 뭐 많은 기능들 중에 네네. 가장 굵직한 부분의 그 기능들만 가지고 와서 이 판넬에 넣어놓은 건데요. 네. 약간 좋은 기능이 그만큼 많다 이거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 차량 상세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 차에 이제 몇 볼트가 전압이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 하루에 몇 킬로를 운행했고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네네네. 그 이외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위치 추적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반경 5m 아니면 50m, 뭐 100m를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네네. 그 지역을 진입하든 이탈하게 되면은 네네. 바로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별로, 일별로, 월별로 네. 운행일지도 바로 이제 출력이 가능하고 바로 실시간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엑셀로 다운까지 이제 된다. 네, 맞습니다. 말씀인데 이거 어떤 거예요? 원래 기존의 운행일지나 이런 부분에서 법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운행일지나 이런 기존에 이제 수기로 많이 작성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섭섭하시겠어요? 네네. 네. 많이 섭섭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판넬을 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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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업무용 차량을 이제 실시간으로 배차 관리도 가능하고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진입 이탈 알림 네.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 정보 백업 데이터 네.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저 네 번째 보시면 주유비 절감 오, 그런게요? 네, 주유비 절감을 이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사실 그냥 절감이라고만 표현을 하면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액수가 얼마큼 줄어드는 건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실제 사례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차량을 한 80대 정도 운행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80대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유류대가 얼마 정도 나왔냐면 3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네. 3천만 원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30%가 절감이 됐습니다. 매달. 오. 그럼 연으로 따지면 거의 1억 원 정도가 이제 우와. 절감한 사례거든요. 네. 네. 세이브했네요. 네, 너무 맞습니다.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 GPS 위치 추적 장치의 활용도를 제가 사실 오늘이 돼서야 네. 좀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관공서나 기업에서 활용하기가 정말 좋은 제품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이를 준비를 했는데 네. 뭐
뭐 물류회사라든가 아니면 소방 차량, 뭐 쓰레기 청소 차량, 그리고 뭐 택시, 버스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갖고 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그냥 가지고 나오시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그런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나오기 전에 어떤 회사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넷에 쫙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 검색해 보셨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원래 자랑도 자기가 해야 맛이거든요. 그럼요, 본인이 해야죠. 뭐 수상 실적 있습니까? 아, 수상 실적은 저희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지방 중소벤처 기업 청장상 수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 판넬을 보고 제가 판넬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랑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왜냐면 저희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받았던 표창장 상장 이런 거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요. 네. 정말 많은데요. 네, 그래서 지방 중소벤처 기업 청장상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는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상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저번 달이죠, 10월 24일날 이때는 저희가 또 그 과학기술 정통부 지금 정보통신부 그때 장관상도 또 수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인데, 네, 저희 기술력 자체는 이제 어떤 현지에 있는 어떤 그런 경쟁사들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저희 또 라이브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긴장을 하신 모습이 딱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 이런 상 받았어라고 얘기할 때는 어깨도 올라가시고 표정이 좀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이제 긴장이 좀 풀리셨네. 그렇죠. 손에 장을 시키시고. 아니 근데 이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사실 그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 일반 관공서나 지자체나 이제 이런 부분 차량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택시나 버스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 이제 물류 쪽이 굉장히 또 지금 뭐 스마트 물류라고 해서 또 이제 물류 쪽도 굉장히 이제 차량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고 저희 포가드라는 제품 자체가 이제 네 가지를 지켜준다는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실물로 또 보여드려야지. 이 포가드라는 제품 자체가 네 가지를 지켜준다고 해서 6K0인을 네 가지를 지켜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포가드라고 이름을 명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가드 울트라 S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많이 시판을 해서 다수의 업체들과 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이즈에 보시다시피 이 사이즈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저희가 또 줄였어요. 기술 개발을 해서 미니멀라이즈. 네, 그렇죠. 미니멀라이즈. 좋은 얘기 나오네요. 아,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를 저희가 사이즈를 줄여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차량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치매 노인들이나 이제 미취학 아동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또 노트북이 한 대가 놓여 있는데 요거는 왜 갖고 나오신 건가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그 저희 그 고객사들이죠. 고객사들이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차량이 어떻게 다니고 있고 몇 킬로로 달리고 있고 어디서 뭐 시동을 껐다 켰고 그런 부분을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PC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하게 어플을 다운 받아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야,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기술력만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기술들이 야 이제 현실화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선두주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댓글들이 해외에서는 관심이 없나요? 해외 시장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라고 올려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외 시장은 저희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 쪽에 이제 어떤 러브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일단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만 가더라도. 저희가 사이즈가 이제 명함 사이즈 정도 사이즈인데 크기가 뭐 크레모아만 하다든지 뭐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다시피 크레모아만 사이즈 굉장히 저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은 사이즈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뭐 해외 박람회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러브콜이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뭐 두바이나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에서도
저희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세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박람회를 나가면 네. 이제 많은 이제 MOU나 이런 걸 네. 체결을 하고 있고 네.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네. 해외에서도 이제 활약할 수 있는 네. 포가드 신제품이 저희가 네. 또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이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럼 저희가 네. 이제 자막으로 번호를 띄워드릴 거거든요. 네. 네,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네. 더욱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벤처 창업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되고 든든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벤처나라 상품쇼 잠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이게 웬일 신기술 신제품이라 사실